오늘 먹을 것은 부대찌개, 소세지, 밑반찬.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리가 당면이 들었는데 너무 쫀들었다. 만두사리. 내가 직접 끓인 거. 그러니까 사와가지고 내가 끓인 거. 만든 건 아니고. 이 소세지를 내가 좀 되게 많이 샀거든. 밑반찬으로 좋아해서.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먹어야지. 소세지 이거 20개 해서 만 얼마인가? 만 얼마? 11번가 아니면은 G마켓 둘 중에 하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화면에 진짜 없어 보이게 나온다, 부대찌개. 그지? 맞지? 이게 그릇이 크고 색깔이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없어 보이게 나오네, 아. 이건 배렸는데. 국물은 적당하긴 한데, 너무 없어 보이네, 오늘. 아, 배렸네. 녹방에서 빼야 되나? 안 그래도 내거 녹방 짧아가지고.
어서오세요. 내일은 조금 색다르게 먹어야겠어. 너무 똑같아. 맞지? 밑반찬이랑 올라오는 게 너무 똑같아서 내일은 배달시켜서 먹어야겠어. 응? 아야 누나 없었네? 이제 들어오는 건가? 어쩐지 말이 없더라. 좋았어. 오늘 소통 때는 내일 뭐 먹을지 좀 정해야겠어. 아, 이거 오늘 완전 망쳤어.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에? 왜 망쳤냐면 음식이 맛없어 보여. 요리한 건 아니고 돼 있는 걸 사와서 내가 끓였지. 달걀 요즘 비싸잖아. 집에 두 판 있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내가 먹는 거야. 우리 집은 먹을 사람이 없어. 달걀을 녹화만 여기서 끝내야겠다. 녹화만 여기까지 끝.